아이, 오늘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지. 거기까지 잡았더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래 진짜 의리 있고 응원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좀 문구 좋아. 뭐 문구 뭐지? 좋은 손님이 맛집을 만든다. 손님들이 정말 가서 응원하시고 좋은 매너로 잘해주시면 그 가게 주인은 힘받아서 더 손님한테 뭔가를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진짜로 좋은 손님은 진짜 맛집을 만들기도 하지만 대우를 받아야 돼. 본인이 대우를 받게 돼 있어. 아, 그게 이제 손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손님이 또 맛집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또 분발하시겠어요. 맞아요. 지금 그거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신경 쓰시는데 그러니까 손님들의 역할이 또 좋은 사장님을 만드는. 자, 이제 우리 본업으로 들어가서 검증을 해볼까요? 그렇잖아, 너 지금 딸이 있다. 이제 원래 자세로 자, 검증을. 절대 뭐 배가 고프거나. 백반 3인분 주세요. 예, 아침을 안 먹고 와서가 아니고. 자, 우리가 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네, 지난 1월에 와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오늘의 중요한 거는 제육볶음이 잘 됐는지 그거를 검증받고 싶었어요. 제육볶음이 잘 됐는지 그거, 예. 제육볶음이 좀 문제인데. 고기 왜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지? 못 먹잖아. 먹을래. 오늘 먹고 죽었더라도. 물 넣어서 물이 날아갈 때까지 익히다 보면 지방에 지가 있는 게 빠져요. 그럼 그 기름만 남아 나중에 물기가 날아가면 그럼 거기다 볶아버리면 고기는 충분히 익고 그 기름에 볶는 거거든. 좋네요. 잘했어요. 막걸리 없어요? 그때 보고 2, 3, 4, 5, 6, 7, 8, 9, 10, 11. 몇 개월 만에 온 거예요? 10달 만에 왔습니다. 10달 만에. 10달 넘어서. 자, 제육볶음이 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자, 오늘 반찬은 메추리알. 내가 좋아하는 어묵 반찬. 미역 줄기 볶음. 네. 소세지도 주시겠지요? 아, 네, 많이 드릴게요. 분홍 소세지. 이렇게 오픈 주방이 되면 이거 자꾸 보게 돼요. 네네네. 유재미지. 네. 아, 정찬선 씨가 궁금이 받은 네. 김미채. 여기 저 총각김치 큰 놈으로 주세요. 네. 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고기 요리를 맛있으려면 그 고기 갖고 있는 지방을 밖으로 빼야 돼요. 자, 검증의 시간입니다. 자, 10개월 동안 어떻게 변하셨는지 제육볶음. 와. 야, 고봉밥. 아니, 야. 이게 무슨 양이 이 정도예요, 저 지금. 이렇게 주니까 나눠 먹겠다고 이제. 밥 처음부터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와, 그러니까 이러니까 나눠 먹지. 아, 근데 이거를 참 이걸 악용하시면 안 되는데 많이 주시는 걸. 그러니까요. 와, 참고로 오늘 여기로 올 걸 예상하고 아침을 안 먹고 왔습니다. 참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구나. 왜요? 드시고 오셨어요? 먹어야 더 먹지. 아, 위장을 약간 늘려놔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쪼그라들어 있는 위장에 아무리 드봐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위장 운동을 시켜야 돼. 아, 진짜요? 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 제육볶음은 추가한 거고 네. 제육볶음 외에 나머지는 여전히 네, 와, 상차림 여전히 이게 추천 원이 사실은 자, 잘 먹겠습니다. 어우, 국 잘 끓였다. 푹, 내가 좋아하는 푹이었어. 진짜. 와. 아우. 제육볶음 한번 드셔보세요. 제육볶음도? 오늘의 중요한 거는 제육볶음이 잘 됐는지 그거를 검증받고 싶었어요. 10시 반쯤 먹어도 맛있는데. 그.
간이 맞아요. 제가 맛있으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지금. 고기 잡내 하나도 안 나고 제 취향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나? 비계도 많이 떼주셔가지고 전 너무 좋아요. 전 비계가 또 많으면 쳐다도 안 보거든. 맞아요. 특히 제육볶음에. 아~ 그리고 제육볶음에 비계가 있는데 거기에 털 같은 거 붙어있으면 끝이야 그냥 바로. 생선 드셔보세요. 조림. 오늘 고등어 조림. 야 생선 조림. 고등어 조림. 야. 아유 뭐 젓가락으로도 금방 훅. 네. 훅 익히시는구나. 살이 아주 말캉말캉. 오래 졸였네. 예예. 아, 무에 맛이 다 들어갔네. 아우 야. 숟가락 하나만 주실까? 국물이 이게 또 공을 또 얹어줘야 되거든요. 아. 참 제대로 먹네. 아, 제 고등어 조림도 엄청 좋아해요. 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고등어 조림 100점. 아, 오늘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지. 고기까지 잡았더니. 아, 맛있다. 와이프가 골목 식당 간다니까 챙겨줬어 이렇게. 네. 이 우드로 특별히 밥 먹기 편하다고. 아. 아래 지퍼가 또 올라가는 걸로. 용도를 몰랐지. 식사하실 때. 아. 반찬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먹는 재미가. 왔다 갔다 한 바퀴 안에 반 먹었어. 진짜 먹는 재미가 이번에는 요거 먹어봐야지. 이 재미가 있네요 진짜로. 야 이거 이겼습니다. 배추국수는 이제 배추 들고 맛있네. 그래 무 맛있어. 무가 그러니까 김치도 그렇고. 진짜. 야 김치하고 이 고깃국은 와 진짜 대박이다. 인국이 엄마 한국 없어? 있어요 집에. 근데 밥 안 해줘? 아니요. 맨날 해주거든요. 근데 안 먹고 나가면 혼나요. 해줬는데. 근데 제가 어제는 특별히 자기 전에 하지 마라. 왜? 제가 하지. 첫집이 여기더라고요. 하지 마라. 먹을 때가 있다. 예. 좋아요? 아, 약간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나와서 산 지가 좀 되니까 이제는 초록색 반찬이 자꾸 이제 땡겨요. 밖에서 밥 먹을 때. 예전에는 아, 집에서 나왔구나. 응, 나와서 산 지 제가 좀 맞아, 나와서 산 건 저는 초록색으로 묻힌 건 아니네. 괜히 내가 내 관리 못한 것 같고 비타민 부족한 것 같고 못 먹으니까 진짜 막 이런 게 땡기더라고요. 아, 세상에 다 했구나. 야 김치하고 이 고깃국은 와 진짜 대박이다. 아유 세상에 다 낼 것 같다. 1인당 6천 원씩 내고
거기다 제육볶음 나오면 2,000원 추가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 없어요. 이제 그게 참 현실이야. 근데 그런 얼마 남지 않은 식당을 보호해야지 잘. 맞아요. 아, 우리 사장님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아, 잠깐. 20년 하실 거 10년만 하시면 손해잖아요. 이제 가끔가다 그런 분은 있지만 응원해 주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더 괜찮아요. 네. 그걸 보고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사실은. 그러면. 예. 오셔서 그냥 안쓰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힘내라 하시는 분도 있고 제 건강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깨알같이 편지도 써주시는 분도 있고 여기 앉아가지고 식사하시면서 막 이런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그냥. 편지 너무 감동해요. 사장님 하여튼 뭐 다 좋은 거는 음식 더 좋아지면 좋아서 나쁘지 않아서 다행인 거고. 네. 다행인 건 것보다 더 다행인 게 사실 요 시기에 저희가 온 게 다행이네. 왜냐면 여기서 상처받고 사장님이 더 멘탈이 안 좋아지시면 흔들리거든요. 사장님이 좀 강하시니까 그래도 1년 가까이 잘 버티셨는데 잘 버티세요. 아, 아까 사장님 말씀에 다 해답이 들어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오신 손님들이 응원하고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지. 그 일부는 세상 어디 가도 있잖아요. 또 필요하시면 우리한테 연락하시면 이렇게 밥도 얻어먹고 응원하러 올게요. 왜냐면 이게 식당 하다 보면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식구끼리 해봐야 하소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온 거 뭐 해결이 뭐 있어요.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 해도 되게 잘 나간 것 같아요.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시면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와서 왜냐면 밥 먹었고 또 우리가 겸사겸사 와서 밥도 먹고 네. 뭐니 있으면 물어보시고 제작진 잘 알아서 해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했어? 네. 어?